둘이 삼순이 아지 운동을 시키러 왔습니다. 이제 삼순이를 줄을 풀어주는 잘 뛰어다니네요. 오늘도 멋진 산행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이제 아지 많이 컸죠. 체형이 참 좋아요. 꼬리도 시원시원하게 장대같이 쩍 뻗었거든요. 근데 이제 아지 동배가 4마리인데 2마리는 말린 꼬리예요. 또르르 말렸습니다. 2마리는 저런 꼬리인데, 근데 나중에 이제 지금 이제 빨리 분양을 했지만 나중에 한 5개월 데리고 있었다 전부 다. 그랬을 때 이제 성능이 조금 떨어져도 이렇게 체형이 좋고 꼬리가 이렇게 시원한 장대를 택할 것인가, 아니면 이제 모양은 좀 빠져서 이제 꼬리가 말렸으면 좀 답답하게 보이죠. 뭐, 좀 저기 꼬리도 말려있고 그런데 성능이 좀 뛰어나다 보니까 뭐 어느 걸 택할 것인가 또 이제 그런 고민에 빠지겠죠. 근데 어린 놈이 아직 싹수가 괜찮습니다. 체형도 좋고 잘 따라다닙니다 지금. 가보자. 고기, 오늘은 고기 주는 날입니다. 이제 먹는 거를 이렇게 바로 주면은 으르렁 할 수가 있잖아요. 근데 먹는 거를 밥그릇에서 뽑으면 우렁 되잖아요. 근데 이제 그렇게 없이
밖으로 있는 것도 이렇게 줄 수 있게끔, 먹고 있는 걸 밖으로서 뺏었을 때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. 먹고 있을 때 청순이는 거의 다 먹어버렸네요. 먹고 있는 것을 이제 뺏어서, 밖으로 먹고 있는 걸 뺏어서 줄 수 있어도. 수리는 별로 먹탐이 없어요. 이거 한번 가면 그냥 빼봅니다. 몸을 빼버려요. 뭐 뺏을 것도 없이. 그래서 이제 줘도 제일 먹탐이 없어요. 쓸 것이. 아지는 벌써 다 먹었나 보네요. 이렇게 먹이를 밖으로 뺏어도 그런 것들이 안도록 좀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. 그 진드기약을 또 뿌려줘야 되겠어요. 아지랑 삼순아, 진드기약이 자주 뿌려야 돼요. 일주일에 한 번씩은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눈 같은 데도 붙어 있고, 목걸이는 이제 둘이는 좀 적어요. 확실히 목걸이를 채워가 좋은데, 예, 전체적으로 한번 더 뿌려줘야 되겠습니다. 이제 한 번씩 뿌리고 둘이도 앉아있고, 이제 운동 끝나고, 아, 그래도 오늘 이제 고기도 좀 먹이고 운동도 하고. 근데 아지야, 아지야, 아지가 잘 돌아다니네. 에이, 그래. 둘이도 가만히 있고, 또 기다려라 주인을.